수요일 아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항상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뼈다귀. 변화가 요구되죠. 네.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봤습니까? 예, 네. 빌라. 야, 씨. 응? 관심 없는 사람 안 봤겠죠. 처음 뜨는 건 아닌데, 네, 잠깐만데. 그렇게 관심 없으면 당한 겁니다. 예, 네. 난 부동산 관심 없어. 그럼 당하는 거, 당하는 거. 내일 아니야, 당하는 겁니다. 예, 네. 내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뉴스에 나오는 거는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 당한 사람들이 어? 그런 생각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당해.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남의 일이야, 그런 거.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 사고죠, 일종의 사고. 예. 사고는 언제든지. 내가 조심해도 남이 달려들어갖고 이렇게 맘 어? 먹고 달려들면 그 뭐예요? 그게. 전문가들도 안 해 그거 동시진행 아무도 못해. 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한 멘트 응? 면제부 주는 거 어. 아 이거 계속해도 되네? 이번으로 끝날 것 같아 빌라방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다음에도 또 있다고 누군가 나서야 돼. 응? 면제부 주는 거야. 재판부가 면제부 주는 거라고. 너 이거 해도 돼.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이게 나라냐? 응? 이건 전 재산 잃고 길바닥 내게 생겼는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법을 그 만든 사람 누구야? 돈 있는 애들이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고친 거야. 자기라고 생각해봐. 당장 고치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내일이 될 수 있어. 아니면 내 자식 일이 될 수도 있고 응? 바지 사장 내세워갖고 그거 누가 봐도 사기 아니야 그거? 근데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게? 동시진영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쉬워. 응? 열 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다고. 응? 짜고 치는 곳에서. 제가 우리, 응? 부동산에 빠삭한 사람 전문가가 또 다당해. 도시지는 거 어떻게 막어, 그걸. 부동산을 운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응? 운에 맡겨야 되는 거야? 복불복이야? 재수 없으면 전 재산 날리는 거고 아니면 평타시는 거고 그게 법이 허술해.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 응?
아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인데 그 만들었다고 좋아하더니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알거지 만들어 놓고 나물 나라 이게 나라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응? 지킬 건 지켜야지. 그 법 위에 응?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지. 그 무법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뭐할 거야? 법은 있으라면 하나? 법이 잘못되면 법을 바꿔야지. 아휴, 답답해 할 거야. 맨날 떠들 뭐 하냐? 아무 들어주는 새끼도 없는데. 이 이만 아프지. 아무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나라에서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아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내 목숨도 그렇고. 스스로 지켜야 돼, 스스로. 남이 나서 갖고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질 않아.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걸 잘 보라고. 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맨날 뉴스 보면서 응? 수십 년 동안 뉴스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없지. 관심이 없으면. 이게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터졌을 거야.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지. 기계별로 이런 일이 많았을 거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 부통령 역사가 수십 년인데? 자격증 있는 새끼들도 그런데 응? 자격증 없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응? 부동산 사무실들 하면 다 있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 같지? 독하니 와. 응? 자가 응? 공유중개사 인 것처럼 딱 떡하니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딱 찍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응? 하지 말고 경찰 신고하고 그래야 돼. 신고정신. 내가 안 당했다고 저게 버리면 나도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당하잖아. 응? 무지한 사람들이 당하잖아. 그렇지 말고 신고를 하라고 신고.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응? 그래도 신고를 해야 돼. 자꾸 신고하다 보면 걔네들도 쫄지. 자꾸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법에서 사기꾼들 방패막이 대준다고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나 또 근데 아무리 떠들어도 뭐 그게 뭐 되겠어? 그냥 넋두리 하는 거지 뭐.
주로 사기꾼들이 타겟이 되는 게 사회초년생들. 맨날 학교만 있다가, 응? 경험을 안 해봤잖아, 사회 경험을.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다고. 그런 애들이 믿기지. 혹하잖아, 응? 취업도 안 되고, 응? 또 뭐 공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자 뭐 일은 힘들고. 근데 부동산 일 배우니까 손실거든. 이제 바지 사장은 딱 좋거든. 돈이 따박따박 몇백 몇천까지 막 그렇게 막 들어오거든. 순식간에 부자 되고 빌라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혹하지 않아? 돈 없는 애들은? 나중에 일에 어떻게 될건 지금 당장 다 뒤에서 봐준 다니까. 응? 깜빡도 안 간다니까. 걸려도 다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빌라왕이 우죽순들 안 한다. 응? 뭔가 조치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대로 놔두면 그렇다 이거지. 희한해. 똑같은 일이 자꾸 벌어진다니까. 좀 지나면. 지금도 진행 중일 거야, 아마. 응? 말 못해서 그렇지. 벌써 당한 사람이 있을 거야. 전전긍긍 하는 거지, 뭐. 응? 해결책 해놓고. 그지? 이런 말이야.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보호 안 해주지.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사회꾼들이 법을 잘 아는 거야. 법망을 유리지로 피해 나가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규모에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한수 일하는 거지. 법에 대해 빠삭해. 응? 당한 사람 법을 모르는 거지. 난 당했으니까 나에서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 그게 차이점이야. 별거 없어. 차이점 그거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지.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이만 아프고. 카지노 가도 그래, 카지노. 그걸 딸 수 있다고 생각해? 카지노 가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안 가잖아. 그게 다 사기인지 아니까. 그냥 재미로는 하겠지. 로또 사는 사람들. 남들은 몰라도 내가 사면 될 거야, 일단. 그러고 사잖아. 그 복권이 그게 로또가 개인이 하는 거야? 나를 사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확률 800만 분의 1. 야, 그걸 바라고 복권, 응? 다 서민들이죠? 한반도로 서민들. 따박따박 바치잖아, 나라에. 손 안 대고 굽죠, 나라. 이게 나라냐?
그만 돼요. 이 처음에는 인구도 없고 지켜야 할 룰도 단순했어. 통제하기 되게 좋았지. 법이 얼마 안 되니까.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이 많아지잖아. 응? 다 일일이 그 법으로 정해야 돼, 그걸. 그래서 하면 처벌이 안 돼. 그러니까 사기꾼은 저 앞서 가는 거야, 앞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법은 그 뒷구멍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결되냐? 또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잖아. 소위 딸려. 그러니까 법이, 응? 법이라는 게 있으나 마나 하는 게 되는 거야, 결국은. 결국은. 처음에는 없어서 그랬는데, 있어도 있으나 마나야. 재판 한번 들어가면은, 응?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평생 걸릴지 모르는 거야, 재판관. 법으로는 재판을 하라는 거야. 당했으면 재판을 걸으라는 거야, 경찰 신고하고. 그 해결되느냐? 안 돼. 재판 걸면 당장 내일 그 돈 찰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 대부분. 막연하게. 근데 재판 해본 사람 알잖아.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친 놈은 수십 년 동안 응? 안 잡히고 있는 거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사회초년생들은 그 모르잖아, 그걸. 아는 애들 있겠지만, 똑똑한 애들은. 부모한테 교육받은 사람은 알긴 알겠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누가 자식들한테 응? 부동산 교육을 시켜줘. 계약할 때 애들 데리고 가는 거 봤어? 한 입가랑 하나씩 있죠? 두 개씩 있나? 그 정도 너무 많아. 단속 안 해, 그거. 공무원이 몇 명인데,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이야. 그거 하겠어? 단속 하겠어, 그거? 그 단속하면은, 법을 이렇게 잣대 들이대면은 다 걸려. 근데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는 줄 알아? 인력이 없잖아. 인력 핑계대고 안 하는 거야. 아예 안 해. 한두 건도 안 해. 바쁘대? 바쁘겠지. 근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한가라고 보여. 이제 딱 기대갖고. 농사 따먹기만 하고 그래서 바쁘대. 내가 보기엔 한가로워 보여. 그 공무원들이 철밥통이야. 뭐 안 해도 뭐 누가 뭘 할 사람 없잖아. 그러려고 공무원 됐냐? 응? 한심한 새끼들. 일을 해야지, 일을. 좀 사명감 있게 일을 해봐.
몇년 동안 누렁지에서 응? 고시원에서 공부한 대가가 그거야? 결과가 그거냐고. 그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안 들어가는 회사는 딱 표가 나. 일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응?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 그게? 마찬가지야 나라도. 공무원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돌아가냐고 나라가. 위에서 아무리 설치가 쳐도 밑에 사람이 일을 안 하는데. 근데 일부는 응? 이래다가 과로사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일부야 일부. 응? 일부가 그런 걸 가지고 과대 응? 일반화 시키지 마라. 대부분 공무원들은 칠밥통이야. 응? 섭섭해? 나 팩스인데? 증거 되라고? 아, 증거는 못 돼. 내가. 내 피셜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있지, 너는. 너는 열심히 하겠지. 내가 딴 사람 얘기하는 거야. 네 얘기하는 게.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잘해 앞으로. 앞으로 잘해야지. 예? 내일도 어제처럼 일하면 안 되지.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래. 사랑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거 알고 싶다고 보니까 화나잖아.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게 모르긴 몰라도 그 친척 중에도 공무원이 있을걸 아마?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 공무원이 많으니까. 근데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뭐 자기 친척이라도 먼 친척이면 신경 안 쓰겠지. 한숨만 나온다. 응?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 촉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공이 쌓이면 촉이 딱 나오는데 그 부동산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뭔가 싸해. 굳이 거기서 할 필요 없어. 응? 그 나오면 되는 거야. 말하는 걸 딱 들어봐봐. 뭔가 냄새가 풍겨. 그냥 나오면 돼. 그 쓰다가 계약서 쓰다가 특약사항에 좀 뭐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준다. 그래 찢어버리고 나오면 돼.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래. 못하는 게. 떨리잖아. 그 계약서 쓸 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으면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와.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알지?
차이 많이 돼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나는 을이고 저쪽 갑이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전재산이잖아. 전재산 지켜야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만 할 수 없고 돈 많다는데 뭐. 타산재석이라는 말 하지. 타산재석. 응? 그걸 꼭 내가 경험해봐야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당한 거지, 나는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런 사람도 현명한 거지.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일을 끝나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타산재석이 중요하다는 거지. 먹을 거 안 사 먹고, 응? 막 야근까지 철학까지 하면서, 응? 월세에서 전세로 해갖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집 살라고, 응? 부푼 꿈을 갖고 딱 했는데 하루 아침에, 응? 그 느낌. 당사자님 잘 모르겠지. 공감하는 능력, 응? 그 있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아, 공부를 해, 공부를. 여기서 공부하면은 둘 다 가지. 또. 아, 하도 열받았고, 높아지면 한번 얘기 한번 했는데. 그래, 봐. 건틀 빕니다. 예. 한 거죠? 예. 좋다, 꿀.